클릭 누르면 후회할걸? 한 달 만에 예약한 맛집 입병이 나버렸다. 입병 났는데 염장 지르는 이것들. 소라야, 어묵이라도 시켜줄까? 나도 먹을 수 있거든. 아, 젖혀먹기 기술 들어가네요. 꺾네요, 꺾어먹기. 아, 깨물었네요. 이놈 입병은 언제 없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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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nly pain once. 요포. 지금 아프면 짜증나지 않니? 바로 낫는 급행일체를 타보렴. 아프지 않을까요? 아픈 건 잠깐이야. 컵 찍어 끝내세요. 잠깐. 알부칠은 병변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입병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아픔은 잠깐, 행복은 오래오래. 국내 판매 1위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나래쌤, 분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피부가 어떻게 버텨요? 저 자습하는 여자예요. 너 아직 보습? 나 자습. 자습? 지금 필요한 건 다른 보습, 자습. 스스로 촉촉함을 지키는 힘.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지금 11번가에서 일리온 자습교실을 검색해주세요. 나래쌤, 우리 아이가 먹는 게 문제인지 몸을 막 긁어요, 하루 종일.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보습관 문제예요, 어머니. 보습 대신 일리온으로 자습해주세요. 자습? 지금 필요한 건 다른 보습, 자습. 스스로 촉촉함을 지키는 힘.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지금 11번가에서 일리온 자습교실을 검색해주세요. 지방을 꼭꼭 숨기고 살 거라면 상상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지방 숨기지 말고 분해하자. 지방 분해는 예쁨 주의 상상 클리닉. 지방 빡! 옛날 옛날에 아이스크림 소녀가 살았어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무도 소녀를 봐주지 않았어요. 못생겨가지고 그치는 손이 꽁꽁한 소녀는 그만. 금스푼이 니 스푼이냐? 헐! 할아버지, 여기 나오시면 안 돼요! 은스푼이 니 스푼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알아, 알아. 어? 연석! 따라잔! 너로로로로로로로! 전설의 핑크 스푼! 이 핑크 스푼을 상으로 주마.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맛보게 해주거라. 소녀가 핑크 스푼을 들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맛보게 해주며 뉴욕 치즈케이크! 사랑에 빠진 딸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지금 베스킨라빈스에서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핑크 스푼으로 맛보세요. 베스킨라빈스 쌀이원. 과학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거 아주 쉬운 거야. 5학년 문제. 속력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인 거 알아 몰라? 몰라. 왜면 외워 이씨. 자,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뭐다? 외워? 동거리! 이 동거리! 네가 2시간 동안 5km를 걸었어. 5km? 그러니까 자, 지금 대문 나와가지고 공항까지 지났어. 자, 마을회관 지나고 더 걸어. 마을회관 가서 인사할 시간이 없어. 인사할 시간이 없어. 빨리 걸어. 자, 걷고. 자, 밑에 밥 떨어진 거 줘. 시간 없어. 빨리 따다 걷다 뛰다 걷다 따다 좀만 올라와. 좀만 올라와. 자, 5km까지 갔다! 네 속력이 얼마야? 중간에 배 꺼졌어. 밥 먹고 출발했어, 멍청아! 배고프면 걷기 싫단 말이야! 공식만 외운다고 어려운 과학이 쉬워질까요? 정답만 찾는 공부법에서 스스로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묻고 답하며 스스로 익히는 Y학습법. 궁금증이 풀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에 응답하라.
100점 맞는 Y학습법 과학 동화 출판 3분의 1은? 응. 풀어! 내가 분모로 최소 공부할수록 갖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몇 번을?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문제도 못 푸냐? 눈빛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엄마 엄마 어디서 부들부들 떨어? 보일러를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 너 목 위에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머리 이거 왜 달고 다니냐? 머리 묶을 때만 쓰지 말고 좀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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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머리가 나쁘면 그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어?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알지?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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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닭대가리야! 외우기만 한다고 어려운 수학이 쉬워질까요? 정답만 찾는 공부법에서 스스로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묻고 답하며 스스로 익히는 Y학습법 궁금증이 풀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에 응답하라 100점 맞는 Y학습법 수학 동화 출판 3분의 1은? 응. 풀어! 2분의 1은? 야 이 평수아! 내가 분모로 최소 공부할수록 갖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몇 번을?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문제도 못 푸냐? 눈빛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엄마 엄마 어디서 부들부들 떨어? 보일러를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 너 목 위에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머리 이거 왜 달고 다니냐? 머리 묶을 때만 쓰지 말고 좀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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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머리가 나쁘면 그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어?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라고 외우라고 알지?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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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닭대가리야! 외우기만 한다고 어려운 수학이 쉬워질까요? 정답만 찾는 공부법에서 스스로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묻고 답하며 스스로 익히는 Y학습법 궁금증이 풀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에 응답하라 100점 맞는 Y학습법 수학 동화 출판 Do it! Just do it! Just broken up! Do it! Just do it! Jus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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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 볼게요 뚜에 뚜에 심합